안녕하십니까. S클래스 장인 차 파는 사람 홍 MC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판매한 차를 소개해드리려는데 이 차량 너무 많이 리뷰했죠. S클래스 장인답게 오늘도 S클래스입니다. 벤츠 S450입니다. 450 요즘 정말 귀한 차량이죠. 한동안 가솔린이 안 나왔잖아, OPD. 안 나왔는데 지금도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S450, S500, S580이 안 나오는 시기예요. 단 디젤이 조금 많이 풀린다. 그래도 S500보다 S450이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처럼 AMG 바디키스 좋아하셨다가 이제는 좀 스탠다드의 럭셔리함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듯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즉시 출고 가능 S450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고객님께서도 그 물량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냐, 외장 색상 일단 보시게 되면 블랙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옵션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 PD.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랑 뒷좌석 모니터 두 개, 총 500만원 추가된 차량입니다.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굳이 리어 엑셀이 필요한가? 원래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알잖아. 후방 카메라 이런 거 없잖아. 예전에 그냥 뭐 삐삐삐삐 요 소리만 나도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셨는데 세상이 차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필수 옵션이 돼버린 것 같아요. 리어 엑셀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리어 엑셀도 포함된 차량 분명히 홍또배는 가지고 있습니다. 외장 색상 블랙에 실내 블랙 그리고 브라운 요렇게 추가로 요거는 조금 핫한 색상이에요. 다이아몬드 화이트에 실내 브라운 요게 리어 엑셀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간 차량 보유 중이니까 아직도 S450 기다리고 있다, 대기가 뒷순번이다 하시면 저 홍또배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전면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열심히 한번 해볼게. 너무 많이 했다고 그냥 대충 한 것 같아. 자, 요런 크롬으로 다 감싸져 있어요. 이거는 AMG 바디킷이나 스탠다드나 동일합니다. 커다란 요 센서 그리고 카메라 벤치마크 두 개 딱, 요게 고급지잖아. 두 개 정도는 있어야지 전면에서 요게 또 S클래스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데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어요. 고속도로 밤에 달리는데 S350D였거든, 오피디? 다 보이더라고. 온 세상에 다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시인성 좋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AMG 바디킷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노멀합니다. 노멀함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럭셔리합니다. 깔끔하고 크롬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도 크롬으로 완성도 있게 그냥 일체감 있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로 쫙 넘어오실 때 보시면 이 밖에 지금 살짝 벚꽃, 지금 벚꽃 시즌이잖아.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막 떨어졌는데 차를 여기 작업장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휠이 굉장히 중요한데 450은 S500과 다르게 S500은 마차일 들어가 있죠. 근데 450은 이렇게 블랙과 크롬 조합으로 들어가 있는데 580이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래도 S400D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피제로 타이어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20인치 휠인데 20인치 휠이 커 보이지 않을 만큼의 차체입니다. 옆으로 조금 보시게 되면 아래쪽 크롬으로 다 들어가 있고 플래시도도 한번 보여드리자. 이렇게 손 타면 되시면 안쪽에도 불빛이 나오고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이렇게 마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MG 바디킷은 여기가 없어, 이 크롬이. 스탠다드 패키지는 이렇게 크롬이 있습니다. 이게 또 매력 포인트고요. 자, 후면부 보시게 되면 후면부는 사실상 크게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요 부분 요게 원래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스탠다드 패키지는 AMG는 이렇게 세 개 디퓨저가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봐봐, 이거 S450이랬는데 S580이잖아. 450 하시는 분들 이거 꼭 하시더라고요. 외관에서 보면 휠도 사실 거의 비슷하고 580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시게 되면 야 정말 많이 챙겨 들었다. 골프백부터 해가지고 이거 뭔지 알아? 우산 100개야 이거. 우선 100개 들어가 있고, 50개네요. 죄송합니다. 50개 들어가 있고, 뭐, 각종 용품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태블릿 PC도, 들어가 있고요. 요런 정도. 이 정도는 해야지, 홍또맨인데. 실내 와봤습니다. 깔끔한 블랙 시트인데, 브라운 자꾸 보다가 블랙 보니까 나름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블랙 깐지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굉장히 멋있네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가오리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AMG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이쁘다. 왜냐면 저는 이제 상남자이기 때문에 D컷을 조금 좋아합니다. 자, 요런 부분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센터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당연히 블랙하이그로시기 때문에 지문 네 조금 먼지도 밝을 때는 굉장히 잘 보여요. 이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런 일체감 있는 깔끔함은 또 좋네요. 자, 그리고 이런 우드도 580처럼 과하지 않은 그냥 딱 무난무난한 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이게 100만원 추가 옵션이에요. 이게 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럭셔리 반 이상을 담당합니다, 얘가. 그리고 지금 냉간 시동인데 그렇게 가솔린이다 보니까 크게 시끄럽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여성분 멘트가 더 시끄럽습니다. 요런 도어 트림도 보시게 되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아직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메스터, 부메스터로 빠지면 섭섭한데 S클라스는 당연히 클라스가 있잖아요. 1열 시트 착자감도 굉장히 좋고 아직까지는 나파 가죽이 적용된 그런 모습입니다. 천장은 조금 패브릭 재질이라서 아쉽기는 한데 위에 보면 여기 보지 마시고 그냥 요 부분 보면 돼. 여기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정말 차 좋네요.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뭐 한번 열어보면 요렇게 이렇게 썬루프 덮개만 오픈하시고 이렇게 다니실 수 있게 편하게 썬루프 농도도 굉장히 어둡게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2열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2열을 위한 차량이다 보니까 1열보다는 공간감이 굉장히 넓네요. 이런 부분은 S클래스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7시리즈 롱바디도 타봤지만 이 실내의 럭셔리함과 2열의 편안함, 착자감은 S클래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공조 시스템도 독립적으로 따로 설정 가능하시고 열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S450이에요. 그리고 이 뒷좌석 모니터가 안마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 요게 또 400만원 추가 옵션입니다. 지금 롱바디에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옵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리어 엑셀까지 있었다면 금상첨화겠지. 지금 4월인데 5월부터는 S클래스, 그러니까 S450에 리어 엑셀 들어간 차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다? 홍도비는 갖고 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4월 즉시 출고 가능한 S450 블랙에 브라운, 블랙에 블랙, 화이트에 브라운, 이렇게 리어 엑셀이랑 뒷좌석 모니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간 차량 홍도빈이 보유 중입니다. 자,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이것도 항상 보여드리는데 팔걸이조차도 굉장히 위트 있다. 그리고 S클래스 하면 요거 목베개가 굉장히 편하네요. 이게 저렴한 것 같은데 30만 이상 하는 쿠션입니다. 자, 내려서 총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뭐 소프트 클로징도 촤악 이렇게 징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리어 엑셀은 필요 없다, 다음 나는 뒷좌석 모니터 그리고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장 실내 모두 다 블랙으로 원한다. 근데 딱 이틀 만에 매칭 시켜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틴팅 작업 다 하고 이제 출고만 남아있는데 저기 한번 찍어주시면 차에 실어서 곧 출고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오랜만에 아 떨리는데 통화 한번 해볼게요. 전 안 받으시는 거 그럴 수도 있어. 맨날 그랬었어. 여보세요? 대표님! 예. 이 팀장입니다. 예. 이거 차 지금 이제 싣고 출발을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굴하셔. 정말 할 말만 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도 여기요! 어딨어요? 이렇게 호통치시던 우리 대표님 조금 이따 또 뵈러 가시면 왔어요! 이렇겠지? 점심 식사 한번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직도 S40 기다리고 있다. 누구에게는 어려운 차량이지만 저 홍도벤에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하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이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끝! 우산 너무 많이 챙긴 것 같아. 아니, 뭐 10개 뺄 거면 그냥 다 뺄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개 무거워.